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행동했지. 그 순간 냉혹한 애국자가 된 것이야.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 넌 너무나 나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게 됐어요. 스테이지가 리셋이 됐어요. 요. 근데 이거를 다 안 모아도 되잖아. 그죠? 아까 나 처음에 시작할 때 반에서 놓고 간 거 있었잖아. 의자 위에. 도서부. 도서부는 그냥 공부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도서부 선생님이 은 선생님이고 은취함 선생님이고 공산주의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그죠? 주펄님은 뒤에서 방송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그리고 은 선생님을 존경했어. 그치? 옛날에 뿌리 밑에 흙은 대가 없이 나무를 비옥하게 만든다. 봐봐, 친공산주의자거나 그 백국봉 선생님, 국봉 선생님, 나라를 위해서. 은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은 선생님이 요즘 자주 결근하시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애들끼리 서로 낙서한 거. 아보트 AB보트 9212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냔나무 여기 뭔가 좀 약간 그 경찰 느낌 나죠?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노래. 교장 신씨. 그래서 얘가 밀고 했다? 너무 근데 드러난 스토리가 그거 말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술적으로 나타난 것 자체가 얘가 주술에 손을 댄 것 같아서 난 그런 의심이 들거든. 그냥 밀고자, 단순 밀고자면은 너무 뻔하달까? 건드리면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개밖에 없는데? 컬트쇼는 안 하네? 어? 집에 왔어. 조절하니까 집으로 왔어. 오빠는 풍각쟁이야. 어? 이거 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나봐. 이 돼지저금통 도자기로 만든 돼지정통. 커다랗고 둥근 놈으로 살찌어지길 기다린다. 깨버려야겠어 이 돼지새끼. 어떻게 떨어뜨리지? 노래를 딴 걸 틀면 나오나? 돼지가 춤추는 거 아니야? 노래 딱 누군가의 집이다. 아, 우리 집이야.
엄마는 언제나 평범한 주부셨지. 잘못된 일에도 화 한번 내지 않으셨어. 난 그런 걸 정말 싫어했어.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 과거로 일시적으로 돌아갔잖아, 그쵸? 그 재물이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이야. 주술을 익혀서. 돌이켜보면 그때를 빼곤 아버지는 집에서 술을 드시지 않았다. 대만이 좀 이런 집이 많나? 옛날식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유리잔이다. 눈이 빨갛게 들어왔었어.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의 사진이다. 눈이 전부 지워져 있다. 1. 아, 시계라고? 3시, 7시 반. 아, 아니다. 이게 거꾸로 돼 있지? 1시. 1시고, 6시 45분. 아니, 5시 45분인가? 5시 45분? 1시. 근데 이게 너무 6이야. 어, 뭐지? 깜짝이야. 무슨 의미일까? 유. 유리잔이다.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고요. 이걸 켜놓고 만져볼까요, 그래? 뭐 돌릴 수 있다거나. 딴 데로 이동하자. 템 얻었으니까. 아무튼 이거 5시 45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때가 되면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후원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돌아가자. 싸워, 서로 싸워. 서로 싸우고 있어. 뿌려봐. 어? 뭐? 과학수사대 뿌려봐. 노래는 상관없는 것 같죠? 여기다 뿌려. 지문 감식해. 누가 내 돼지 저금통 찾으려고 하는지.
아, 라디오를 바꾸니까 이렇게 되네. 아, 이걸로 시간 여행을 간 거야. 봐봐. 아까 누가 여기 위에 뭐 있다고 했는데? 부적? 빛난다고? 이게 더 옛날 노래겠지? 이거 이게 지금 현재 거 아니야? 주술이 그려진. 근데 나는 그 처음에 위건 위 중정이 얘를 처음 보고 처음 본 것처럼 물어봤잖아. 그 시기가 아, 그게 다 뒤집힌 거네. 그 시기가 얘를 맨 처음에 만났을 그맨 처음 시절로 돌아간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얘는 이미 알고 있고, 과거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근데 다시 현실로 온 거야. 뭐가 잘못돼서. 그래서 옛날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 왜냐면 엄마 아빠 사이도 좋았고, 그래서 그거를 내 추측인데, 학우들이나 이런 거를 제물로 삼아서, 어떻게 돌린 거지. 바친다로. 일부러 누나를 또 살린 거 봐. 토착이로 만든 돼지저금통. 지문 감식. 베에리트 같이. 바닥에 물이 고여있다. 고인물. 이게 뭐지? 여기가 이제 잘 보이나? 불 끄니까 폰에 내 얼굴 비쳐서 놀랐대. 이건 뭐야? 아래 이거? 여기에 물을 뿌려. 그래서 이게 보이게. 발자국이 더. 이게 밤에도 보이니까. 근데 이거 뿌릴 수가 없네? 따라가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불 끄고는 못 뿌려요.
창문 크기 순서라고?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순서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에는 다 한 번씩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거 보면. 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해야 되나? 이거 한번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문에 액체요? 불 끄고? 엉덩이에 염료가 안 뿌려져요. 문에다도 안 되고. 일단 돌아가 볼까? 돌아가면 깨진 거 됐을 거 아니야. 돼지 저금통이. 그래서 깨진 상태로 옛날에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할 게 있겠지. 어? 아니네. 엉덩이 안 눌렸다고? 더 이상 얻어갈 게 없는데. 어?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 네, 라디오형 하나, 두 개가 다요. 눈이 없어. 조상들이겠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겠지? 봐봐, 밤에도 이렇게 보이는 염료잖아. 시간여행 가고. 어딜 게 없네? 이게 왜 깨졌는데 왜 구경하게 해놨지? 이거를? 웅덩이에 염려? 어? 뭐야? 애인 문제였어요. 그래, 이거밖에 없어. 그래, 서순. 이거 모르고 그냥 해도 되나? 어느 순간인가부터 컷신이 안 나와. 쪽지가 떨어져 있다. 사설 탐정 광고. 남편의 외도 늦은 귀가?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원숭이 잡았어요. 남편의 외도. 남편이 외도를 했나? 침대에 누우면 평 넘어 엄마와 아빠가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그땐 유대란 게 있었다. 넘쳐났던 대화가 터질 듯한 침묵으로 변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아빠는 항상 잔뜩 취해서 집에 오셨다. 엄마는 구석에 웅크려서 흐르는 눈물을 숨기려 애썼다. 차라리 비야 차라리 내려라. 흐르는 눈물 들키지 않게.
6시 45분? 1시 1시 뭐였지? 아까? 1시였나 딱? 어 됐다. 불 꺼봐. 5시 45분이고 6시 45분이었네. 어차피 근데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라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라. 아이보리 13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없어졌어. 속옷이 막 많고 없어졌어. 어느 날 아빠는 술에 취해 문 앞에서 넘어졌었다. 아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손을 내밀었다. 아빠의 품에서 술 냄새 말고 다른 냄새가 났다. 짙은 화장품 냄새. 외도를 한 거야 아빠가. 어? 그래서 사설 탐정도 있었고. 아 여장을 한 거라. 짙은 화장품 냄새. 휴 바람인 줄. 선생님의 책상엔 수많은 과제물들이 있다. 근데 저거 이거 맞춘 거 이 문 열리는 걸로 쓴 건가? 나 이거 그 전에 이게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가봐야 되나? 싶네. 거기 원래 집. 이건 뭐지? 이건 뭘 의미하지? 마약을 했다? 그럼 아까 그 거기 열렸을 것 같아요. 그 초상화 있는 집에 왼쪽 맨 왼쪽 문 열렸을 것 같아. 이게 맞춰져서. 그지? 스크스크스크. 자동 이벤트. 종이 비행기는 잘 받았단다. 종이 비행기가 있었죠 처음에? 항상 네 가정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었단다. 하지만 널 보고 있자면 내 걱정은 그냥 기울일지도 모르겠건. 넌 재능 있는 아이란다. 그리고 수선화처럼 솔직한 아이기기도 하지. 눈날이니 엄목가에 피어있는 하얀 수선화처럼 스스로를 고고하다 여기며 만족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산다면 아주 힘들 거란다. 선생님도 네가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 내 유학 시절이 궁금하다고 했었지.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니?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이 땅에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 네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단다. 이번 주말에 선생님과 거리 구경이라도 가자꾸나. 검열된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란다. 알아둘 만한 가치. 가치. 좀비. 해답을 얻어라. 이미 명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그냥 죽은 게 그냥 기정사실화죠. 라디오 방송국 103 열렸어요. 103으로 갈 수 있어요. 야, 근데 그 와중에 얘 방은 되게 이쁘게 꾸며졌네. 여기는 그래도 좀 막 낡은 느낌이 나는데. 아, 불이 안 켜져. 아, 켜져. 식사? 식사하심? 신경 쓰지 말라고요? 신경 굉장히 쓰이는데요? 신경 안 쓰려고 여기서 먹는데? 신경 굉장히 쓰여요. 물 있어요? 있어요. 신경 쓰시는데. 자, 이게 사람 모양이다. 사람 팔. 아, 이것도 퍼즐인가 보다. 네모 길쭉이. 어? 이거 그거다. 탐정. 불륜 탐정 보낸 거야. 그죠? 나랑 똑같이 가게끔 맞춰야 되나봐, 얘를. 이거 꺼, 켜. 나랑 똑같이 가게 맞춰. 안 왔잖아, 지금. 탐정이 안 왔잖아. 탐정이 여기까지 나 따라왔거든? 그죠? 나 맞춰서 따라오게 해. 반대지. 그럼 이거 나로 바꿔. 탐정 건너뛰게 해주고. 봐봐, 같이 가, 나랑. 탐정 데리고. 복. 이거 거꾸로 원래 놓더라고. 중국집이나 그런데 복자를 거꾸로 놓는데. 아빠의 서재는 항상 깔끔하다. 아빠는 마냥 엄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 아, 복이 쏟아지라고 그런 의미예요? 나 의미까지 몰랐어. Guess. 아, 여기에서 단서가 나오나 보다. 어, 동전. 술 한 잔 마셨습니다. 극장 몇 표소? 여기요. 표를 사와야 되나봐. 아, 저금통에 넣는 거 어떠냐고?
깨졌어. 여기다 넣고 여기서 깨서 가져가나 보다. 그죠? 먹어라. 오, 맞아. 여기로 가서 깬 거 가져가. 그래서 저기 깨진 게 왜 나오나 했네. 영화표. 어? 왜 영화표가 나와? 동전이 나와서 이걸로 살라고 한 건데? 아, 맞다. 동전으로 살 거면 그거지? 아니, 그러면 돈이 많이 나와야지, 돈이. 영화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배우는 미치광이들이고, 관객은 멍청이들이다. 사는 거는 그냥 해줬나봐. 그냥 넘겨줬나봐. 달려. 어? 뇌호민. 와, 뇌호민. 이거 막 무슨 술집 막 이런 거 같아. 그지? 색깔이? 뭔가 느낌이? 이제 극장으로 갈 수 있어, 이제. 극장 앞 그건가? 식당인가? 뭔가 화려한 시내 느낌도 나고. 영화표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불이 켜졌고요. 과디퐁 선생님이죠 이거. 과디퐁. 과디퐁 선생님. 아! 사랑에 빠졌어. 백국봉 선생님하고 백국봉 선생님과 사랑에 빠져서 은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밀고를 한 거야. 근데 그 백국봉 선생님이, 아, 이래서 이걸 이게 생겼구나. 그죠? 백국봉 선생님이 파놓은 그거였어. 낚으려고 함정. 아, 장선생이요? 장선생이었어요. 백국봉은 선생님 학생들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갑니다. 다 뒤졌어. 수색영장. 지방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 사유는 뇌물수수 연루이다. 그날은 집에 오니 아빠는 이미 끌려간 상태였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담담히 말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런 걸로 죽지는 않을 거야. 이 말을 할 때 엄마는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신고했어. 그죠? 방, 귀, 방유근? 뭐야 이거? 방도근? 방유근? 방도근? 이게 미음처럼 생겨서 하면 유 아니야?
과제. 과제. 아, 생활 지도실에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과제로. 여긴 못 지나갔었나? 여긴 원래 안 되잖아. 그럼 학교로 가야 되나? 생활지도실? 아, 여기가 생활지도실인가 봐. 선생님의 책상에 수많은 과제물들이 있다. 자. 자, 생활 지도실에 들어가 가보겠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그죠? 만나고 싶어서 왔어. 예흔 양. 상담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네가 제 자리를 되찾은 것 같다 기뻐. 이제 더는 내가 필요 없길 바란다. 다른 할 일이 없다면 곧장 교실로 들어가 버리렴. 난 아직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단다. 이름이 용서 못해. 상담 기록 끝났다. 작별 인사만 남았을 뿐. 선생님을 사랑했지만. 장명희 선생님, 장명희 상담사님을 사랑했지만. 이로써 사랑이 끝나버린 걸까? 아빠 끌려간 거 아니에요? 굿바이. 어, 저장. 아, 오랜만에 저장이다. 어디로 가야 하죠? 불 켜진 데가 없어. 더 이상 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뜻. 퇴장. 안녕. 여긴 미래야. 구역질 나는 색깔의 유리잔, 부패한 인간의 악취가 흘러넘친다. 나 넘쳐 흐른다.
벽에 부딪히는 접시와 컵들, 그리고 들려오는 아빠의 화난 목소리, 일련의 저주가 쏟아지고 나면 엄마의 눈물만 남는다. 우리 가족은 한때 단란했었다. 함께 웃고 서로를 챙겼다. 지금은 모든 밤이 불안하고 모든 아침이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고민은 끝없이 깊어만 간다. 난 수많은 조각으로 부서졌다. 마치 내 세계가 조각난 것처럼 끊임없는 쇠퇴는 절망의 강으로 흘러들어 내 남은 삶을 망각으로 채운다. 만날 수 있는 이 땅은 기대감에 발걸음이 빠르고 가볍다. 반짝이는 빛들을 지나 빛나는 숲을 거닌다. 난 한 마리의 새가 되었다. 아름다운 꽃을 지나고 장난스러운 나비들을 쫓으면서 당신에게로 날아갔어. 이 연극이 시작되기 전부터 난 배우 역할을 맡았어. 사랑에 대한 갈망의 연극은 언제나 위안이 되어주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당신의 속삭임을 들으며 하얀 사슴이 내 손으로 걸어왔다. 이 얼마나 기쁜 놀라움이냐, 이 얼마나 운명적이냐, 이 얼마나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다. 내 손에 영원히 forever. 갑작스럽게 우린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태양을 녹일 듯 차가워져 버린, 주변을 모두 얼려버릴 것 같은 너무나 멀어져 버린 당신. 사랑을 쓰려고는 연필로 쓰세요.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갔고 박동마다 갈기갈기 찢어졌다. 또다시 난 혼자가 되었다. 집이라는 곳에서 컴백홈, 학교라는 곳에서 스크로블락, 영혼 없는 시체처럼 의심으로 가득 찬 상실감처럼. 장명일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은선생,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잖아. 아, 이 선생님하고 연애하는 게 걸렸어. 그래서 은선생님을 존경하지만 은선생님이 그 공산주의자라는 걸 알고 신고해버린 거야. 알려질까봐.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 선생님을 보호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 선생님을 입을 열기 전에 제거하려고. 그에 난 그 나이에 이미 유학까지 하고 있었어. 그 애도 뭘 하고 싶은지 알 만큼 컸어. 그래서 그 애를 그런 금지된 길로 밀어넣겠다는 거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기만 하면 되는 애야. 너처럼 감싸고 돌 게 아니라. 그건 사적인 문제고 너랑 할 얘기는 아니야. 네가 그런 소꿉장난에 빠져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우리 관계를 잊은 건 아니지. 은선생과 장선생은 또 사귀는 사이였어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공산주의자였어. 우린 한 배를 탔어. 잊지 말라고. 동무였어. 전영록님 1,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고를 했어. 아, 다 이제 막 끌려가지고. 선생님. 근데 백국봉 선생님은 안 나오나요? 처음에 나왔던 쫓아가는 그 사람, 그 그림자가 백국봉 선생님인가? 고통스러운 기억. 내 영혼은 산산조각 났다. 모두 잊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눈을 뜬 세상은 이미 황량해져 있었다. 난 백국봉 선생님 언제 나오나 했는데. 아! 백국봉 선생님인가 보다. 어? 도라에몽 있어요. 여기. 어? 이말년 시리즈. 그래서 여기 앉아 있었고 중정이가 오겠지. 좀 투명해졌어요. 아닌가? 좀 투명해진 것 같은데. 또라이몽. 어? 그러네. 발이 안 보이네. 반투명해졌어. 좀 훨씬 된 듯. 아, 합체해야 돼. 몸을 붙여야 돼. 쥐는 없어. 손으로 돌려. 삶을 잃었지만 죄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나는 바루도야.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 아직 네가 내가 아닐 뿐. 우리를 이곳에서 헤매게 만든 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 기억은 거울과도 같아서 영혼의 진실된 모습을 비추지. 고통과 역경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방예은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야? 나는 가족을 잃는 것 아니야. 가족은 가족이 즐거운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 거지 가족을 잃는 것을 고민한 게 아니야. 나는 내 삶을 잃는 것이야. 아!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틀렸어. 왜 합체가 안 되지? 엔딩이 세 개인가 봐, 총. 그 아저씨도 못 만났고, 그 뭐야, 수유 아저씨. 희망의 등불은 바람에 의해 꺼져갔다. 어? 은선생님. 책의 내용이 평소의 생각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성찰과 독립적 사고를 도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도서부에 대해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테니까요. 그리고 중장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새 책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미 장 선생님께 목록을 드렸습니다. 운송회사가 더 이상 저희를 돕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수입품을 검열하고 있어. 곧 도서부도 끝날지 몰라. 은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미안해. 나도 달리 할 방도가 없었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자면 장 선생님은 애초에 우리한테 이 책들을 준 적이 없는 거야 하시려던 말씀 맞죠? 그래, 중장이 너 언제나 철두철미한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아, 이제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가지고 거의 더 이상 도망가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기사. 반세기 동안 추방되어 귀향하지 못했다. 계엄령 기간 동안 은씨는 정치적 도망자였다. 그녀는 운 좋게 체포를 피해 떠났고 수배되었다. 그녀는 세계를 떠돌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불행하게도 50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계엄령 해제로 그 소원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천수를 누렸네? 그죠? 목숨대로 살았네 그냥. 아니 목숨대로 살았잖아. 인간한테 안 죽었잖아. 얘네 학생들은 다 죽었잖아. 얘네 학생들은 다 그 전에 죽었잖아. 천수가 그 뜻 아니야? 검색해봅니다. 천수. 그래, 타고난 수명, 천명. 하늘이 준 목숨 아니야, 천수. 이건 안 나왔네? 음표? 생각해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걸 유골함을 찾아야 되나? 돌아가야 할 듯? 클릭할 게 없어. 센지 작전 아니야?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전. 이 앞으로는 과거의 기억으로 향하는 길이야. 그러나 길은 무너져 있어. 나를 데려가. 그림자처럼 널 따라갈 테니. 선제비. 선제비가 고장났어.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막힌 길이라서. 선제비를 내가 갖다 줘야 될 듯. 선제비 찾아서 줘야 될 듯.
컷신. 선재비 어디서 구하지? 체육관으로 돌아가? 쿠팡으로 하면 하루 만에 배송되는데. 영업 손실 1조. 쿠팡. 배송 빨리 하려다가.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아니야. 문고리 부셔버리기? 고리 부셔버리기. 아, 몸을 바꾸고 밖으로 나가보라고? 아, 맞네. 몸을 바꾸고 나가볼 수도 있잖아. 거기 어디였죠? 거기 어디였지? 아, 여기야? 아,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 철조망으로 막혀있다. 옛날에 나왔다. 컷신이라서 문을 열 수 없는 거지. 아닌가? 컷신하고 상관없나? 육체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어? 들어갈 수 있네? 컷신? 학교가 이제 완전 그거 됐어. 갓 입학했을 때 너의 열정은 넘쳤었지.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재능을 뽐냈었어. 그래서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았었고 말이야. 그런데 가정사가 발목을 잡았지. 모두가 보여줬던 관심은 생각하기도 싫은 눈빛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넌 선택했지.
냉철하게 받아들이기로. 세이브 못해 여기서. 그래서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걸 극복하기로. 밀고 같은 걸로. 여기는 죽은 자들 뿐이네. 사상까지 묻어버렸으니까. 책은 찢어서 태우고 종이돈도 책이랑 같이 태워. 한쪽도 남아서는 안 돼. 아니면 덜미가 잡힐 거야. 그런데 중장아, 은 선생님과 친하던데. 선생님이 밤중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셨던데 그거 정말이야? 잘 모르겠어. 떠날 땐 절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거든. 은 선생님이랑 다르게 우린 지켜줄 사람도 없고 걱정되지 않아? 그리고 말이야, 누가 도서 목록을 빼돌린 걸까? 그만 물어봐.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중장아, 누가 우리를 꼰지르는 걸까? 중장아, 판결문. 아, 이게 바뀌나 보다. 그 결말이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시간을 되돌려서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걸로 만드는 건가? 찢어진 판결문의 일부다. 교사 장명휘는 위 중정을 비롯한 학생들과 함께 공산주의 세력과 공모한 혐의가 있다. 이에 장명휘는 법원의 판결 후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위 중정은 금지서적을 읽고 부패한 사상을 가졌으며 공모의 혐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래서 그냥 죽었나? 그래서 죽었나봐. 화장실. 쪽지가 남겨져 있다. 들고자. 빗자루를 치울까? 밀고자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나 밀고자니까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백국봉 선생님? 마지막 최종 보스 백국봉? 그 당시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를 향한 증오를 키워나가야만 했다. 그녀가 세상을 등지고 도약할 줄 누가 알았을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다. 두려움, 후회,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겠다. 내 마음속엔 희미해진 혼란의 기억들만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햇빛을 다시 봤을 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생님은 천국으로 떠났고 그녀는 표식도 없는 묘지에 묻혔다. 날 노인으로 남겨둔지. 중정이네, 중정. 그죠? 중정이가 감옥에서 나왔나봐. 근데 왜 중정이가 죽은게 나왔지? 어린 중정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노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저씨였어요. 지원 술에 쪽지가 있다. 바꿔. 건너가, 네가 건너가. 왜 안 쫓아오지? 아, 빛이 있어서 안 쫓아오는 거야? 불 꺼. 가. 자, 건너갔어? 자, 이제 네가 건너가. 결정을 내렸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생님의 신조였다. 운명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듯이 중장과 함께 있으면 너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니? 내가 만들어 가자고. 참 매력적인 생각이지.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너는 자신을 되찾았어. 너는 바로 나야. 넌 너고 난 나야. 올라갑니다. 잠겨있어. 짐코. 짐코. 오른쪽으로 가볼까? 몇 번을 반복한들 결과는 같아. 이 순간은 항상 반복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백선생님, 백국봉 선생님, 이전에 말씀드렸던 도서 목록입니다. 선생님 책상에서 찾았어요. 백국봉 선생님. 다 일망타진하자고요. 백국봉 선생님. 예훈양, 당신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하네. 백국봉 선생님. 사나이로 태어나서 국뽕 한 사발 들키는 것만큼 짜릿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의존할 사람을 찾으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어느 날 선생님은 떠나가 버렸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백 선생님의 눈빛에 숨이 막혔어. 하지만 내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행동했지. 그 순간 냉혹한 애국자가 된 것이야.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 넌 너고 난 나야. 자, 중정이 따라갑니다. 중정아, 같이 가자.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중정아. 안 돼. 뛰어내리면 안 돼, 중정아. 중정이 같이 생겼네, 얼굴이. 중정이 얼굴이 남아있네, 아직 좀.
내려가면 왠지 중정이 시체했을 것 같아. 기억은 거울과 같아서 병원의 진실된 모습을 비추지. 여전히 잊고 싶은 것일지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어? 이거 그거다. 처음 그 반교 다운받을 때 나온. 자신의 본심을 마주하고도 이를 외면해버렸지. 난 나고 넌 너야. 사라집니다. 아, 여기 센지 나오는 아까 그 배경이었는데. 여정은 이곳 삼도천에서 그 마지막을 보했다. 허나 죄업은 소멸하지 않았고 피아는 아직도 멀기만 하니 음악 소리 다시금 울려 퍼질 때 의식이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왔어. 표창장 받으러 가나보다. 표창장. 왜 그걸 준비했지? 야, 그거 집어쳐. 뭐야? 왜? 이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막아놨어. 빗으로 막아놨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 대가가 이거야? 어? 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또. 여기 선 넘지 맙시다.
선택지에 따라서 달라진대 엔딩.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배드엔딩. 그거 같다. 블라디미르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반교 끝났습니다. 저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뭐 밀고 하고 뭐 학생들이 뭐 했는데 처음에 애가 왜 어린 애가 죽은지 모르겠고 처음에 그 어린 위중정이가 왜 그 거꾸로 된지 모르겠고 죽은 게 아닌데 내가 왜 그 카타로 긁은지 모르겠고 카타로 긁었는데 안 죽은 건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검색해서 결과를 보세요. 박예은이 밀고에서 사람들 잡혀가고 자살하고 무한으로 계속 학교를 방황하는 내용임. 독재자 시대에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모임을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없앤 거라고 합니다. 장선생이랑 은선생 사이를 오해해서 망하라고 밀고 했다가 다 죽고 본인도 따돌림 당해서 자살함. 한마디로 말하면 박예은의 업보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반복하게 됨. 그래서 그 업보를 자기 업보를 자기가 깨달으면 그 이렇게 막 구천에서 떠도는 거에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영멸하게 된다는 거야. 좋게.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학교를 떠돌아다니겠네요. 제가 한 그 예은은 계속 아직도 떠돌아다니겠네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근데 그건 뭐야? 막 부적도 있고 막 한 건 뭐야? 주술적인 요소 그런 건 없네? 되게 현실적이네? 난 또 무슨 판타지 요소가 있는 줄 알았는데.